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수리산 소타 운영을 하러 갑니다. 아, 빡셉니다. 경사도가 많이 높아요. 이 길은 공사 중으로 7월까지 막혀 있답니다.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이 참 시원해 보입니다. 드디어 아래에서 공사로 막아놨던 데크길 윗부분과 만났습니다. 저 밑에 밧줄 타고 올라오는 길 힘들었습니다. 아휴, 이제 저기 또 데크길 또 나왔습니다. 저기에 올라가면 태울봉 전망대 에서 바라보는 이쪽이 군포시입니다. 군포시. 날씨가 좀 뿌해가지고 클리어하진 않는데 그래도 아주 멋있습니다. 저쪽에 수도권 제일 순환도로 자, 저쪽이 안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 저 앞에가 태울봉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울봉입니다. 태울봉. 풍수지리에서는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내리는 모습을 매우 귀한 지상으로 꼽으며 이런 형상을 태울이라 부른다. 일출 무렵 태울봉에 올라 그 그림자를 내려다보면 커다란 태울 형상이 보인다고 한다. 태울봉은 수리산의 최고봉으로 2004년 군포 일경으로 지정되었다. 군포 수리산 중계기가 태울봉에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약간 밑에 밑에 쉼터들이 있어요. 쉼터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다 세팅을 했습니다. 핸디하고 배터리 연결하고 이쪽 핸디는 안테나를 연결하고 저쪽 안테나는 아직까진 조용합니다. 너무 일찍 산에 올라왔나봐요. 아, 여기는 BS1 TNR 가평 연인산 정상이고요. 어디 멀리서 5W 핸디로 송출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테나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계신 지역과 호출 보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BS1 TNR 가평 연인산 정상입니다.